이번 영상에서는 동부 아프리카의 중심 도시인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를 소개합니다. 나이로비는 1899년 식민지 철도 정착지로 시작되었으며 마사이족에게 엔칼의 나이로비, 즉 차가운 물이라는 뜻으로 알려진 물웅덩이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인도양의 항구 도시 몽바사에서 우간다까지 연결하는 철도를 건설하면서 중간기지창으로 건설된 도시입니다. 나이로비는 케냐의 수도이며 동부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입니다. 먼저 나이로비는 케냐의 정치, 경제, 문화 중심지입니다. 대부분의 정부기관, 주요 기업 및 금융기관, 대사관 등이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이로비는 동부아프리카에서 교통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국제공항이 있어서 동부아프리카 지역의 다른 나라로 이동하기 쉽습니다. 또한 도시 내에는 다양한 교통수단이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이로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활기찬 문화적인 중심지 중 하나입니다. 많은 박물관, 미술관, 연극공연장 등이 있어서 아프리카 문화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요약하면 나이로비는 케냐의 정치, 경제, 문화 중심지로서 동부아프리카 지역에서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며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나이로비는 도로와 철도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주요 경로는 남동쪽과 남쪽으로 몽바사와 탄자니아로, 북서쪽으로는 고지대를 거쳐 빅토리아 호수와 우간다로 연결됩니다. 나이로비에 있는 공항 조모 케냐타 국제공항은 아프리카의 주요 국제공항 중 하나입니다. 케냐는 동부아프리카에 위치한 국가로 1963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경제 발전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케냐는 매우 다양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어서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목적지 중 하나입니다. 케냐는 사파리 여행을 할 수 있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유명한 나라입니다. 많은 사파리 공원이 있으며 대표적인 것으로는 마사이 마라 사파리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이곳은 멋진 경치와 야생동물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마사이 마라 국립공원은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국립공원과 연결되어 매우 광활한 자연 사파리 공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케냐는 인도양 해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멋진 해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케냐는 아프리카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마을을 방문해서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거나 마사이족의 전통적인 춤과 놀이를 볼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다음은 케냐의 개괄적인 경제 상황과 투자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케냐의 경제는 농업과 서비스 산업,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케냐는 농업 분야에서 경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커피, 차, 토마토, 화훼 등의 농산물 생산이 활발하며 이들 제품은 국내 수요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수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케냐는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 산업이 발전하고 있으며 은행, 보험, 통신 등의 서비스 산업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케냐는 제조업 분야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텍스타일, 식품 및 음료 제조, 건설 자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조업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케냐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경제 성장이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이며 다양한 이유로 외국인이 케냐에 투자하거나 정착하는 것이 좋은 곳입니다. 첫째, 경제 성장 가능성입니다. 케냐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경제 성장이 빠른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경제 성장 가능성을 이용하여 투자나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노동력 비용이 낮습니다. 케냐는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가입니다. 따라서 케냐에서 생산 및 제조를 할 경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셋째, 투자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케냐 정부는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특히 수출에 집중한 산업에서는 세금 면제와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넷째, 자원이 풍부합니다.
케냐는 다양한 자원이 풍부한 국가입니다. 적극적인 자원 개발과 이용으로 인해 케냐는 에너지, 광물자원, 농업, 업 등의 산업에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무한한 관광 자원입니다. 케냐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관광 산업에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관광 산업과 관련된 산업에 대한 투자도 가능합니다. 여섯째, 영어가 공용어입니다. 케냐는 수십 개의 부족과 각자의 언어가 있지만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나 영어가 통용이 됩니다. 대표적인 부족 언어인 스와힐리어를 배워두면 우간다, 탄자니아 등 주변 몇 개의 나라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케냐는 외국인이 투자하거나 정착하기에 매우 유망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케냐에서의 성공적인 투자와 정착을 위해서는 사전 조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영어 사용을 비롯한 많은 장점이 있지만 한국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의료 상황, 안전, 법률, 부패, 문화적인 차이 등은 정착하면서 꾸준히 유념해야 할 점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립니다. 뭐니뭐니 해도 나이로비의 최고의 장점 중 하나는 온화한 날씨입니다. 나이로비의 기온은 1년 내내 평균 15도에서 27도 정도이며 가장 추운 달인 6월과 7월에도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날이 드물고 1년 중 29도 이상 넘어가는 무더운 날도 별로 없습니다. 이런 날씨는 케냐의 다른 도시와는 다르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인도양의 항구 도시인 몸바사는 전형적인 열대의 날씨를 가지고 있는 반면 킬리만자로 정상에는 1년 내내 눈이 녹지 않은 만년설이 있습니다. 남한 면적의 6배 넓은 국토를 가진 케냐는 지역마다 다양한 기후를 보여줍니다. 다음은 한국인이 창업하고 운영하는 나이로비에서 가장 크고 대표적인 호텔, 서파리 파크 호텔 앤 카지노를 소개합니다. 서파리 파크 호텔 앤 카지노는 한국인에 의해 설립된 케냐 나이로비에 위치한 호텔과 카지노입니다. 서파리 파크 호텔은 6만 평에 달하는 아름다운 나무들로 조경이 된 정원에 자리 잡고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새들과 형형색색의 나비 무리들이 날아드는 편안한 모습도 있지만 매우 다이나믹한 호텔입니다. 36개의 스위트룸, 167개의 디럭스룸 등 총 203개의 다양한 종류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호텔은 이탈리아 요리, 일본 및 중국 요리, 한국 음식과 아프리카 음식까지 제공하는 다양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으며 체크인 데스크는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케냐에는 이미 많은 한국인들이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의 젊은이들이 도전해 볼만한 매력적인 나라 중 하나임을 알려드리며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나이로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나 다른 아프리카 도시에 대한 소개는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